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앨리스 TV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0견이란 보통 50세를 전후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과 같이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50견은 꼭 50대 전후가 아니라 30대부터 60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해가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관리하기에 따라 본인의 나이와 신체 연령이 다르듯이 몸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뾰족한 사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물론이고 활동하는 데 있어 평소와 같지 않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어깨를 안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회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팔 저림에 이어 목덜미가 떨리는 것과 같이 아플 수 있으며 머리 위로 팔을 드는 것 자체가 편하지 않게 되면서 세수나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 잠들었다가 아파서 일어나는 등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뻐근해도 조금 쉬거나 사용을 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과 반대로 몸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0견은 뼈가 아닌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어깨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이미 50견이나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입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머리 쪽으로 올리는 동작입니다. 귀 뒤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올려줍니다. 2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무겁지 않은 짧은 봉이나 막대가 있으시면 화면과 같이 어깨 넓이만큼 잡으신 후 팔꿈치를 90도 각도까지만 올리신 다음 살짝 좌우로 번갈아가며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몸통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골반의 위치보다 낮은 테이블이나 의자에 손을 고정하신 후 화면과 같이 작은 각도의 범위 내에서 밖에서 안쪽으로 팔을 돌리는 동작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깨에 힘을 빼신 상태에서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입니다. 문틀에 양손을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고정시킨 후 상체만 살짝 뒤로 젖혔다 되돌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 또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목이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위치하지 않게 벽에를 두 개 정도 올려놓으신 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화면과 같이 팔꿈치를 어깨와 나란히 하시고 다른 쪽 손으로 누운 방향의 손등을 잡고 직각으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입니다.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itness LSTV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